굿모닝뷰 어제 장 마감 후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제 SK이노베이션은 SK온이 2조 8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 모회사 SK이노베이션이 2조 원을 출자하고요. 또 한국투자페이 등 재무적 투자자도 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. 이 증자의 목적은 투자 재원 확보와 또 기업 가치 증대인데요. 이 SK이노베이션 측은 SK온이 포드와 현대차 등 확실한 고객사 물량 수주로 화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질 없는 투자금 확보로 성장세의 속도를 낼 걸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. 또한 모 회사의 직접 투자를 통해서 배터리 사업 관련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또 주주 가치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. 이 재무적 투자자는 내년 중에 또 최대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왔습니다. 투자금 확보 소식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보령이 민간 산업용 우주정거장 건설 기업인 미국의 엑시엄 스페이스에 투자를 참여했습니다. 주식 약 30만 주를 649억 원에 추가 투자하기로 했는데요. 취득 뒤 보령의 엑시엄 스페이스 지분율은 약 2.7%가 됩니다. 이 엑시엄은 세계 최초 상업용 우주정거장인 엑시엄 스테이션을 현재 건설 중이고요. 이는 향후 10년 안에 해체 예정인 국제 우주정거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. 특히 나사를 비롯한 각 국가와 기업들 간의 수주를 진행하고 있어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. 이 보령과 함께 항공 우주 관련한 기업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이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제 유한회사 애프리컷 홀딩스가 지분 5.58%를 보유했다고 전했는데요. 이에 따라 강성부 펀드가 이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본격적인 주주 권익 개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. 애프리컷 홀딩스는 강성부 대표가 이끌고 있는 KCGI 사모투자 합작회사의 출자 자금으로 이 해당 지분을 매입했습니다. 이 매입 금액은 1,073억 원인데요. 이 강성부 펀드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기재하면서 본격적인 행동 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. 관련한 내용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네이버 스타트업 양성 조직이 이달 중에 미국 슬랩테크 스타트업인 프라나큐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정확한 투자 규모는 알려지진 않았고요. 시드 투자의 가능성만 보고 있는데요. 이 기업은 AI 기반 생체 신호 알고리즘을 적용한 입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. 이번 스타트업 양성 조직뿐만 아니라 여러 국내외 VC들이 총 300만 달러를 투자한 걸로 알려졌는데요. 이 네이버의 관계자는 최근 포시마크 인수와 함께 웹툰 사업이 잘 되면서 미국에서 인지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달 중으로 투자를 참여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. 이 투자를 넓혀가는 네이버의 소식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.